생각해봐요. 저는 이런 게 이미 우리 인생에 많이 이루어졌다 생각해. 자, 여러분들은 커트를 자르는 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한테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 선배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 선배한테 배웠죠. 이미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거. 예의와 예절. 그리고 감사함. 이런 것들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배우고 있는 거지. 이미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 단 그걸 남겨준 사람들을 기억하냐 기억하지 못하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기억된 역사를 만들고 싶다. 누가? 카이정이 만든 기억의 역사를 만들고 싶다. 이게 제 꿈이거든요. 자, 인류가 이거를 알기 전과 후의 차이로 얘기를 해주자면, 자, 인류가 이걸 알기 전까지는 그런 걸 몰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해봐요. 100km로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만의 거리를 갈 수 있죠? 과거의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왜? 계산하는 수식이 없었으니까. 근데 뉴턴이 이걸 개발하고 나서 사람들은 알게 됐어. 자, 이걸 왜 개발하게 됐을까요? 이걸.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자, 제가 1시간 뒤에 어느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1시간 뒤에 그 장소에 도착하려면 저는 지금부터 몇 킬로로 가야 될까요? 이걸 사람들은 옛날에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을 약속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냥 2, 3일 정도 뒤면 도착할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살았었어. 근데 이 F는 MA다를 알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뭘 알 수 있었을까요?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었어. 그럼 출발하는 시간을 또 알 수 있었어. 그리고 또 어느 속도로 어느 정도 거리를 가야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F는 MA다 이게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뭔지 알아요? 무슨 개념이 생겼을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둥그랗게 생겼죠. 자, 지구는 둥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지구에는 낮과 밤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우리는 밤이에요? 낮이에요? 그럼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낮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거를 어떻게 썼을까? 이 F는 MA다를 알기 전까지는 다르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마다, 나라마다, 동네마다 시간이 달랐어. 왜? 자, 장염실이 개발한 게 뭐예요? 회시계. 회시계면 그 회시계를 꽂아놓은 위치의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동네마다 다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해는 어디 쪽에서 떠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그럼 동쪽에 있는 동네들은 해가 빨리 떠. 그럼 해시계의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지. 그리고 지는 쪽에 있는 쪽의 해는 지는 쪽이니까 늦게 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늦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동쪽의 시간이 가장 빠르고 서쪽의 시간이 가장 느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동네마다 시간이 달라. 미국의 주마다 시간이 달라.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비행기가 날아갔어. 지하철이 움직여. 기차가 움직여. 그럼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기차를 타려면 몇 시에 기차가 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표준시계를 맞추지 않았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그냥 기다렸던 거야. 이때쯤 기차가 오겠지. 근데 F는 MA다 이거를 알아내고 그로 인해서 몇 시에 목적지까지 도착한다 이걸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뭘 했을까? 시간을 맞추기 시작했어. 전 세계의 시간을 어떻게? 표준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간으로. 이게 불과 몇 년 전 얘기인 줄 알아요? 불과 200년 전 얘기예요. 이 표준시가 맞춰진 지가 200년밖에 안 됐어. 200년밖에 안 됐어. 엄청나게 얼마 안 된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질량 속도는 힘이다. 그래서 힘으로 질량과 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질량을 알면 속도를 알 수 있고 속도를 알면 질량을 알 수 있는 개념이 된 뒤로는 지금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 시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시간은 다 달랐어. 근데 지금은 이 시간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하고 있죠. 왜? 지구의 자전속도와 공전속도도 계산을 했으니까. 200년 전에는 지구의 자전속도와 공전속도를 계산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저 공식이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비행기가 떠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돼.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야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까? 과거에는 계산하지 못했어. 왜? 왜일까요? 몰랐으니까.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몇 킬로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야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이거를 계산하고, 그래서 연료양을 계산해서 그걸 갈 수 있는 비행기들 있잖아요. 우리 비행기들 보면, 유럽 가는 비행기들 보면 커요, 적어요? 크지, 왜? 연료를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엔진을 4개씩 달고서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유럽을 가면 당연히 큰 비행기를 타지만,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당연히 큰 비행기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냥 경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연료가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개념들이 어디서 생겼냐면 뉴턴이 만든 거라고. 뉴턴이 만든 계산법 하나 때문에 인류가 유럽을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날아갈 수도 있고, 거기에 도착하는 시간, 가는 시간,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타는 시간까지 계산을 끝내게 된 게 이 FMA다라는 거, 이거 하나. 이것 때문에 다 생긴 일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류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 참고로 우주도 그전에는 갈 수 없었어, 우리가. 근데 우주를 갈 수 있게 된 것도 이 FMA 때문에. 우주에 가려면 얼마만큼의 연료를 소비해야 대기권을 넘어갈 수 있다. 이거를 다 여기서 계산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뭐가 재밌을까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지. 자, 제가 재밌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달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태양을 돈다고 생각하세요? 지구를 도는 걸까요? 태양을 도는 걸까요?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구는 어떻게 생겼다? 네모나타.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이 네모난 위를 돈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뭐예요? 지동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근데 여기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 가지를 알아냈어. 근데 지구가 네모나면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다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뭐가 생겨요? 지평선이 이렇게 생기거든. 지평선이.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배를 타고 쭉 가면, 지구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원래 출발했던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지구가 둥글면 가능한 거고, 지구가 네모나면 어떻게 돼요? 가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됐지. 근데 300년 전에는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만 했어. 근데 결국에는 선박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배를 타고 무한대로 갈 수 있는 능력들이 사람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았더니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 지구가 둥글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몇 년 전인 줄 알아요? 300년, 200년 전이에요. 300년, 200년 전. 그때 당시에 다들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타고 생각했거든요. 평평하다. 근데 이 둥글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미친놈이라고. 그리고 다 잡아서 다 죽였어. 왜? 성경을 모독한다. 신이 만든 세상을 다르다고 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300년 전, 400년 전에 가장 파워 있는 집단들이 누구예요? 교황청들. 그럼 이 사람들 성경이 쓰인 대로 돼야 되거든. 왜? 그건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근데 2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고, 이제 망원경이 개발되면서 한 가지 더 알게 됐지. 자, 망원경이 과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대략 한 300년 전에 망원경이라는 거 인간들이 개발을 하면서 뭘 볼 수 있게 됐어?
우주를 볼 수 있게 됐거든. 그래서 우주의 움직임을,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을 해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옆에 태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구가 중심인 세계였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태양의 움직임이 지구의 움직임과 봤을 때 누가 봐도 태양이 중심이지 지구가 중심이 아닌 거야. 그래서 지동설, 지구가 중심이다 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천동설. 우주라는 공간 안에 천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천체가 있고, 이 중에 지구는 몇 번째 별이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몇 번째 별이에요? 세 번째 별이다. 그래서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다 있는데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계라는 게 존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 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안 지가 200년밖에 안 된 거지,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서 100년 전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터져요. 무슨 사건이 터졌을까?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우주로 인간들이 넘어가 본 거지.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를 봤더니 지구는 둥글다, 둥글지 않다? 둥글구나. 그럼 200년 전에 사람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생각만 했는데도 다 맞췄다고. 이게 인간의 힘인 거야. 생각만 했는데도. 생각해보니까 가보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생각한 게 다 맞았거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틀렸던 게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그 전까지는 달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을까요? 태양계를 돈다고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 당연히. 다음에는 태양계를 돈다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달은 우주에서 바라보니까 태양도 돌면서 지구도 돌아. 그래서 100년 전부터는 달은 지구도 돌면서 태양도 돈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돈다. 태양을 돈다. 지구를 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뭘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응?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달은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달은 지구로 떨어지고 있다. 달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서 달에 지구가 끌려서 점점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근데 도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데 부딪히지 않는 조건, 지구에 닿지 않는 조건인 거지 달은 지구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는 게 아니라 태양도, 우리는 지구는 태양에 떨어지지 않을 뿐이지 태양 쪽으로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고, 달도 지구에 부딪히지 않을 뿐이지 달이 지구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문이라는 게 뭐예요? 달이 엄청 커지는 그게 뭐예요? 결국에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거리. 그것까지죠. 근데 옛날에 과거에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이걸 다 계산했어. 슈퍼문이 일어나는 날, 일식, 월식 다 일어날 날 다 맞췄어. 왜? 어떻게 맞췄을까? 지금의 현대 문명의 삶을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F는 MA다 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사람들의 삶은. 왜 바뀌었을까요? 힘을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거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F는 MA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주고 싶냐면, 이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도 F는 MA다라는 게 있지만 정신 세계에도 F는 MA다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무한히 일하는 게 가능해요. 자, F 힘이에요. M은 뭐라 그랬어요? 질량. A는 뭐예요? 속도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중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중력.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다리 선생님이 이 500ml짜리 생수를 다 먹었어. 맞죠? 그리고 유빈 선생님은 한 80% 정도 먹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무거워요? 유빈 선생님께 훨씬 무겁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거 떨어뜨리면 이거 동시에 떨어질까요? 아니면 바닥에 닿는 거? 이걸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닿을까? 아니면 무거운 게 먼저 닿을까? 무거운 거라고 생각하시죠. 떨어뜨려 볼게요. 앞에 있는 사람 잘 봐요. 특히 정현이. 네, 하나, 둘, 셋. 동시에 떨어졌어요? 다르게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졌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냥 동시에 놓는 거야. 동시에 놓는 거야. 하나, 둘, 셋. 뭐가 먼저 떨어졌어요? 무거운 거야? 정말요? 맞을까? 동시에 떨어졌지. 여러분들 그거 알죠? 이거 딱 기울어 있는 사탑, 이거 뭐예요? 피사의 사탑. 거기서 실험했잖아요. 무거운 공이랑 가벼운 공 동시에 떨어뜨렸더니 뭐가 먼저 땅에 떨어졌다? 둘 다 동시에 떨어졌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 뭐예요? 자연 상태로 그냥 중력에 이끌리게 하면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가 동시에 같은 거리라면, 같은 거리에서 동시에 논다면 질량은 다르지만 동시에 땅에 닿게 된다. 중력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 아니다.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자연 상태로 똑같이 이끌린다. 무겁든 가볍든. 이게 중력의 법칙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야.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무게는 다르지만 자연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똑같이 땅바닥에 닿는 이 물을 내가 만약에 에너지라는 걸 써서 던진다면, 자, 가벼운 애를 먼저 똑같은 힘으로 던졌을 때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갈까? 아니면 무거운 게 멀리 날아갈까? 가벼운 거. 그러면 무거운 걸 던지려면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세게 던져야죠. 그래서 무거운 걸 던지려면 힘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거는 맞죠.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구에서 질량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움직이려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게 F는 MA라는 거예요. F는 MA. 자, 그러면 질량. 질량으로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 제가 정신이 색이라는 걸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건 정신세계에서요. 자, 현실세계에서 질량이라는 건 결국에 무게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피곤한 이유 알겠죠? 저보다 여기 무겁게 나가는 사람 있어요? 승현이 몇 킬로니?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뭘 몰라. 승현이 몇 킬로야? 진짜 몰라? 아, 몇 킬로인데 빨리 얘기해봐. 창피하지 말고 뭐 얘기해봐. 앉아서 잘 모르겠어. 자, 여기 95kg 넘는 사람 있어? 내가 98kg야, 지금. 내가 98kg거든? 98kg인 내가 세상 사는 게 힘들겠어, 여러분들 힘들겠어. 육체로 놓고 봤을 때. 자, 내가 걷는 게 힘들까? 여러분들이 걷는 게 힘들까? 내가 걷는 게 힘들겠지.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야, 움직이는 게. 육체의 세계는 그렇다고. 무게가 많을수록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당연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속도. 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돼? 그게 힘이 된다고, 힘이. 그러니까 힘을 쓰기 위해서는 질량과 속도.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육체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움직이기 위한 힘을 만들 때 던지는 속도와 질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놓고 본다면, 놓고 본다면 정신의 세계에서는 어떤 게 질량이고 어떤 게 속도일까? 이거를 알아낸다면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힘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제가 질량이라고 깨닫게 된 건 뭐냐면 꿈이에요, 꿈. 목표. 목표인 거고. 자, 목표가 크면 클수록 무게감이 커질까 안 커질까? 커진다는 거죠. 자,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냥 우리 편하게 얘기해 보자. 나 월에 300만 원만 벌고 싶다. 이 사람의 꿈과 나 월 30억을 벌고 싶다. 이 사람의 꿈이 같아요? 그렇죠. 누가 더 무겁겠어? 30억 버는 사람이 더 무겁겠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과학이니까. 좋고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과학이야. 그럼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꿈꾸는 사람과 나 그냥 고만고만하게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꿈의 질량이 같아요? 누가 무거워요? 유명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무게와 꿈의 무게와 나 그냥 나 하나만 간수 잘하자 라고 하는 사람의 꿈의 무게가 똑같을까? 같다는 거지. 같다는 거지. 뭐가? 결국에는 큰 꿈을 꿀수록 꿈의 무게가 늘어나는 건 같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꿈이라는 걸 크게 끄는 사람이 이 꿈을 멀리 보내고 싶다면
꿈을 작게 꾸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가야 돼요? 느리게 가야 돼요? 더 빠르게 가야 돼요? 더 느리게 가야 돼요? 더 큰 힘을 써야 돼? 더 적은 힘을 써야 돼? 더 큰 힘을 써야 결국에 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량이 무거워. 근데 이걸 움직이려면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빨라야 된다는 거지. 속도가 빨라야만 나의 이 덩어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이 F는 MA다를 우리가 정신세계를 비교해보면 질량은 목표, 꿈, 이거에 따라서 무게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속도는 뭔지 알아요? 속도? 노력과 집중이에요. 노력과 집중을 해야 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꿈을 크게 끄고 노력과 집중을 하면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이게 제가 생각한 당연한 세상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디자이너로서 성공하는 게 저의 꿈일까요? 저 그거는 이미 솔직히 얘기하면 잊은 지 오래예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디자이너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 그럼 나의 꿈은 뭘까요? 처음에는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 디자이너, 좋은 디자이너 되고 나서 디자이너라는 꿈을 이룬 다음에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 그럼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 꿈은 뭘까?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됐어. 그럼 그 다음 꿈은 뭔데? 그 다음 꿈은 뭔데?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다음에 꿈은 뭔데? 그 다음에 꿈은 뭘까요? 응? 저는 이거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뭐 역사. 역사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왜? 누가 배워야 되니까? 후대가 배워야 되니까. 그럼 내가 세상을 이롭게 만든 걸 남기면 후대가 그걸 배우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 육신은 썩어 문드러서 없어질지언정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내가 생각한 이 정신의 영역은 영원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까 여러분들 강의 들었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왔죠. 이 사람 왜 유명해요? 남겼으니까. 뭘? 작품을. 뭘 남겼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직업이 뭔데? 역사학자자?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예술가이자? 과학자잖아. 이 사람이 세운 업적을 남겼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상으로 아직도 2023년도에 살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뭘 남긴 거예요? 역사를 남긴 거죠. 가장 위대한 인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역사를 남기는 거, 이건 거지. 생각해봐요. 저는 이런 게 이미 우리 인생에 많이 이루어졌다 생각해. 자, 여러분들은 커트를 자르는 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한테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 선배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 선배한테 배웠죠. 이미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거, 예의와 예절, 그리고 감사함. 이런 것들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배우고 있는 거지. 이미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 단 그걸 남겨준 사람들을 기억하냐 기억하지 못하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기억된 역사를 만들고 싶다. 누가? 카이정이 만든 기억의 역사를 만들고 싶다. 이게 제 꿈이거든요. 그럼 이 꿈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유명해지고 싶다. 이거 되게 쉬워. 되게 쉬워. 그냥 좋은 기술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예전에 나 처음에 초디 때 다운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때 매직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때 다 뭐 했어요? 판 스트레이트 했어. 플라스틱 판에다가 팩 발라갖고 이거 팔에 대고 쫙쫙쫙 해갖고 그거 꼬리비 세우고 땡기면 선생님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미친놈. 꼬리비 등으로 눌러야지. 그래서 파지 붙여서 말았던 그 펌이 매직까지 되는데 5년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서 매직으로 넘어가는. 지금 세팅기 매장에서 신규 오픈하는 매장들 세팅기 써요? 안 써요? 없어요. 홍차 살롱 세팅기 없어. 왠줄 알아? 세팅기 끝났어, 이제. 그건 구시대의 유물이야. 지금은 다 어떻게 했어? 디지털로 해, 다. 다 디지털이야. 디지털 시대로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 디지털 시대로 넘어 세팅이 없어지고 디지털로 된 게 2010년대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게 발견되고 하면서 결국에 미용의 역사도 계속해서 쓰여지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질량,
속도, 힘, 이 공식을 이해하면 뭐냐면, 힘은 뭐냐면 결국엔 성공이야, 성공. 이뤘다. 가지고 있다. 만들어냈다. 이게 힘이야. 그러면 결국에 질량은 뭐겠어? 꿈. 속도는 뭐라 그랬어? 노력.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질량이 계속 커져. 커져. 여러분들 인턴 때 꿈이 뭐였어요? 디자이너 되는 거. 초디 때 꿈이 뭐였어요? 매출 천만 원 하는 거. 천만 원 매출했어. 그럼 매출 2천만 원 하는 게 목표일 거고, 2천 했어. 그럼 3천 하는 게 목표가 될까, 여러분들이? 아니, 그때부터는 돈을 쫓지 않아. 못 쫓아? 못 쫓아? 성공을 더 유명해지고 싶다. 나 유명한 디자이너 되고 싶다. 그럼 뭐 해? 내 디자인을 만들어. 내 디자인을. 나밖에 못하는 디자인. 그래서 매출 2천, 3천 하는 디자이너들이 5천, 1억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 잘 안 해. 어떻게 해? 나만의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내 디자인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그래서 뭐 드롭컷, 아일컷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온 거야? 티그론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팔고 싶다가 꿈이 된단 말이야. 그럼 디자인을 만들어서 파는 디자이너들이 무슨 꿈을 꾸는 줄 알아? 제자를 만들고 싶다. 내 디자인을 물려받는 제자들을 만들고 싶다. 왜? 디자인 만들었는데 못 물려받으면 그거 어떻게 후대에 남길 건데? 유명하다는 건 뭐야? 후대에 남고 있다. 그럼 제자가 없는 디자이너는 후대에 남겨져? 나의 기술이 남겨져? 안 남겨진다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키운 제자들을 만들어서 내 디자인을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더 성공한 디자이너 되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디자인을 만들어냈어. 2, 3천 하는 디자이너들이 나만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 그 다음 뭐 할까? 브랜드 만드는 거야. 브랜드. 어떻게 만들어? 나처럼. 이런 가치관으로 돈 쫓지 않고 성장과 성공, 행복과 만족을 쫓는 브랜드, 헤어 브랜드 이런 거. 남들이 갖고 있는 틀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들 만든단 말이야?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매출 단계에 있는 친구들인 거고, 거기에서 내 디자인 이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 졸업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브랜드 말고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게 안 되는 일이야? 아니, 그게 너무 당연한 거지. 다행인 거지. 그게 멋있는 일이지. 제자들 많이 만들어서 내가 내 브랜드 만들어서 하고 싶다. 이거 당연한 거라고. 오너의 입장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 불편할까?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그럼 나가라는 거잖아. 카이정에어 말고 딴 거 하라는 얘기잖아. 하라고요. 할 수 있으면. 근데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 여기서 몇 명 나올까? 한 명? 두 명? 신념을 가지고서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오너 몇 명 나올까? 한 명? 두 명? 아니, 한 명도 안 나와. 나 같은 사람 미용업계에 흔해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가는 길을 가는 리더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본 적이 없으니까. 있겠지, 근데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명도 없는 거지.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는데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 노력과 집중. 그럼 내가 노력하고 집중하는 건 뭘까?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건 왜 중요하지 않아? 이 가치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 이거 커트 자를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커트를 못하던 여러분들이 커트를 배워서 커트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 커트를 내가 할 수 있는 순간부터 그 커트를 신경 써요? 아니잖아.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 이미 배어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건 나한테 배있는 일이니까. 이미 배인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이제는 당연하게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 거야. 그럼 당연히 신경 쓰지 않지. 뭘 신경 써? 신념? 신념을 신경 쓰지. 맞아. 나한테 있어서는 신념이 중요하지. 뭘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하고 싶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출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매출은 많이 하면 그거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격려해주는 거지. 우리가 매출이 중요했으면 이 시간에 지금 바로 매출 얘기했지. 매출 많이 하는 방법 얘기했겠지. 근데 그것도 이미 2, 3년 전에 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념을 갖고 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네들은 행복하냐, 나는 만족하게 일을 하고 있냐, 나는 너네들과 후대를 남길 수 있는 미용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이 계속 커지니까 당연히 노력과 집중은 중요해지지 않아? 엄청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의 개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거든.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돼. 그럼 나는 시간이 많을까 적을까? 적지. 24시간만 쓸 수 있으면 적어요, 많아요? 적지. 그러니까 하루를 100시간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 노력과 집중이 결국엔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달라.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주면 그런 거지. 지금 나는 2000몇년 살고 있을까요? 2000몇년 살고 있을까, 나는? 2033년? 나는 최소한 2030년 정도 살고 있다고 생각해. 2030년. 2000, 왜? 이미 나는 그 개념이 다 끝났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내가 하루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지만, 나한테 시간을 100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 1분의 개념이 여러분들은 느리고, 나는 1분의 개념이 빠르다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1분에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면 나는 1분에 10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는 시간이라는 개념 1초를 더 빨리 쓸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한테 1분이지만 나는 이게 180분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내가 하루를 막 써.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용업계에 마케팅 세일즈에 목숨 걸고 마케팅 열심히 해야 된다, 세일즈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브랜드들 보면 2020년도가 아니라 2010년도 살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브랜딩을 좀 하자. 우리 이제 앞으로 회사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을 만들고 거기에 팬덤을 모으자 이런 얘기, 브랜딩을 하면 2023년 사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더 멀리 가서 2030년으로 가자라고 얘기한다면 뭐야, 결국엔 사람의 행복. 여러분들 결국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세상, 돈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소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끝이 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엔 나 행복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사람들의 행복을 신경 썼어요? 신경 안 썼어요? 신경 안 썼어.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해. 왜? 없이 사니까. 없이. 왜? 배고픔을 아는 세대가 여러분들한테는 맞아요? 여러분들 배고픔을 아는 세대예요? 그렇죠? 꿈이 나 가난해서 돈 벌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개념부터가 너네들의 시간 개념이 다 틀어지는 거야. 내가 만약 아직도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는 1980년대 살고 있는 거고, 난 이미 벌만큼 벌고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2000년대 초반을 살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뭐 인류에 도움이 되는 삶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 더 미래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간의 개념은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나 하기 나름이라는 거지. 나 하기 나름.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정신의 꿈이, 질량이 돈을 버는 거에 목표가 돼 있으면 돈을 버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워요, 쉬워요? 현대사회에서 돈 버는 거 어려워, 쉬워? 쉬워요. 왜 쉬워? 노력만 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잖아. 그치? 솔직히 돈 못 버는 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아까 하나 실장님한테 내가 얘기 들었는데, 하나 실장님 몇 살 때 미용했어? 27살 때 했죠. 몇 살 때 디자이너 됐어요? 30살에 디자이너 됐죠. 그러면 27살에 미용 시작해서 30살에 디자이너 되고 역대연봉까지 가는데 몇 개월 걸렸어? 5-6개월밖에 안 걸렸지. 6개월 만에 역대연봉 됐잖아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 적게 했어요? 노력 엄청 많이 했죠. 그때 우리 카이정이요 식구들 알 거 아니야? 그때 우리 돈 벌고 싶어서 지연이 알 거 아니야? 그때 우리 며칠 근무했니? 5일 근무하고 며칠 공부했니? 이틀 공부했지. 하루에 웍 몇 명씩 했어, 지연아? 5명? 웍 우리 120명만 하면 되는데 너 웍 몇 명 했니? 250명 했다. 지연 선생님 웍 250명 했거든? 하은이 웍 몇 명 했니? 너 120명 했잖아. 그럼 지연이의 시간과 하은이의 시간이 똑같을까? 아니, 전혀. 그러니까 지금 결과,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이 결과가 당연히 뭐 때문이겠어? 노력하는 거. 아까 블로그. 이도 선생님 초반에 억대연봉 되기 전에 블로그 몇 개 썼어요? 하루에? 자, 상수점 식구들 물어보자. 상수점 식구들 블로그 하루에 평균 몇 개 썼니? 1일 1블로그 했니?
아니지. 두 개, 세 개씩 썼지. 한 달에 200개, 300개 쓰는 거 당연했어. 용인점. 참고로 용인점이 전지점 이듬이야. 용인 강남대점. 용인 강남대점 SNS 점수 보면 블로그 몇 개 써? 평균적으로. 인스타 몇 개? 리뷰 몇 개 받아? 전지점에서 제일 높아. 평균 수치가. 그러니까 매출 3천만 원을 시작해서 월 매출 1억까지 가는데 1년밖에 안 걸리는 거야. 1년밖에. 그게 뭘까? 결국에는. 그게 뭘까?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지. 나는 하루에 1일 인스타 블로그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3개씩 써. 그럼 같은 시간이야? 1분이? 같은 가치일까? 아니지. 적어도 3배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지. 이거 하니까 더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한 가지만 얘기하자. 뭐라 그랬어? 정신에 있어서 질량은 꿈의 크기고 속도는 노력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정말 노력과 집중하냐고. 노력과 집중은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1분 단위로 쪼개서 살아가는 게 속도를 다르게 만든다고. 내가 성장을 못하면 누구 탓일까? 내 탓. 그럼 나는 왜 성장을 못할까? 노력 안 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이 노력이 무슨 노력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지. 자, 월 300만 원까지 버는 데 있어서는 뭘 노력해야 돼? 돈 버는 거 노력해야 돼. 근데 월 300만 원 이상 벌고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 꿈을 키워야 된다고. 꿈을. 꿈의 질량을 키워야 세게 던졌을 때 더 멀리 날아가잖아. 자, 생각해봐. 아주 강한 힘으로 공을 던졌어. 그러면 가벼운 공이랑 무거운 공 중에 뭐가 더 멀리까지 가? 아주 센 힘으로 던졌어. 당연히 무거운 게 더 멀리 날아가지. 근데 아주 세게 던졌을 때 멀리 못 날아간다면 공의 질량이 가벼운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노력을 하는 만큼 꿈의 크기도 같이 커져야 멀리 날아간다고. 멀리 날아간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재밌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미션 하나를 준 친구가 있거든요. 누군지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할게. 디자이너 성공시키라고. 네가 성공한 디자이너라면 네 옆에 있는 디자이너도 성공시키라고. 너가 성공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노력해서 힘을 얻었잖아. 그럼 거기서 더 커지고 싶으면, 더 큰 꿈을 꾸고 싶으면 같은 노력이 아니라 더 많이 노력했을 때의 전제니까 나도 열심히 하고 네 옆에 있는 친구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때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까지 노력할 수 있는 꿈을 만들어주라. 그래서 최근에 네, 뭐 선생님 한 분을 성장시켰거든. 그러면 꿈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진 거야. 질량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진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더 큰 힘을 얻게 될까 안 얻게 될까? 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카이정 헤어를 성장시키는 건 나의 꿈이 되지 않는 거야. 왜? 이거는 이미 했잖아. 했잖아요. 이미. 이건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미용인 이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꿈을 꿔야 질량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하려면 예전에 과거에 노력했던 걸로 똑같은 성과 볼 수 있을까? 아니, 더 노력해야지. 옛날에 100% 노력했다면 지금 300% 노력해야지. 왜? 더 무거워졌으니까 꿈이. 그거라고.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건 딱 하나야. 내가 지금 목표 매출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목표 매출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나의 꿈의 크기와 속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목표 매출. 자, 유빈 선생님 알 거예요. 유빈 선생님 3월 달에 몇 배 성장했어요? 네. 저는 2월 대비 3월 몇 배 성장했어요? 잘 모르죠. 정확하게 두 배 가까이 성장했어요. 이유는 뭘까? 2월 달엔 집중하던 게 눈에 안 보였어. 근데 3월 달에 뭐에 집중했어요? 리뷰. 리뷰에 집중했죠. 리뷰 몇 개 받았어? 180 몇 개 받았지. 그러니까 매출도 두 배 됐지. 그럼 매출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리뷰를 많이 받으려고 했어? 리뷰를 많이 받으려고 했더니 매출이 늘었지. 되게 재밌는 거야. 근데 과거에는 리뷰에 집중했어? 안 했어? 아니죠. 근데 왜 집중했어? 그냥 집중하자라고 생각했잖아. 이거야. 돈을 많이 버는 건 이 정도면 충분해. 무슨 꿈이 필요해?
돈 많이 버는 거 결국에 뭐야? 목표 잡고 플러스 뭐 하면 돼? 노력하면 돼. 너무 쉬워. 성과 바로바로 나타난다. 성과 바로바로 나타난다. 내가 좋은 디자이너 되자라는 목표 잡고 노력해. 돈 바로 들어와. 어디까지? 1,000만 원까지는 이렇게 벌 수 있어. 1,000만 원까지. 근데 만약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억 벌고 싶잖아? 그럼 나 혼자 1억 한 달에 순수하게 수입 1억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혼자 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 그러니까 뭐 있어야 돼? 크루 5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꿈을 쫓는, 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5명이 있어야 1억을 벌 거 아니야. 그럼 이때도 똑같은 노력을 하면 될까? 아니지. 이때부터는 뭐 해야 돼? 사람 키워야겠다. 이 꿈이 돼야 1억을 할 거 아니야. 돈의 구조는 이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내가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왔는데 더 이상 성장 못한다, 이거는 내 탓이에요. 내가 꿈이 바뀌어야 돼. 이미 그건 이뤘잖아. 월 300을 버는 꿈을 이뤘잖아. 그럼 월 500을 벌려는 꿈을 꾸지면 안 되고, 나를 쫓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500이 되고 1000이 되고,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이 돼야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는 거라고.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영교육하면 35명을 한 번에 받거든요. 1인당 3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이거 6시간 강의하거든. 그러면 이거 강사료 얼마예요? 내가 받는 강사료? 1,050만 원. 6시간에 버는 순수한 돈이야. 1,050만 원. 1,050만 원. 그러면 6시간 몇 분이에요? 분으로 따지면 66에 36. 분당 얼마 벌까? 1분에 27,000원 정도 벌어요. 1분에. 1분에 27,000원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벌어봤지, 강의로. 강의로 2시간 강의하고 큰돈 벌어봤잖아. 디자이너 일했던 게 갑자기 어땠어? 허망하지 않았어? 강의 2시간 하고 이 정도 돈을 버는데 나는 한 달 내내 일해서 이 돈을 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니, 안 했니? 그냥 네 생각 솔직하게 얘기해봐. 왜 머리 굴려?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지 마. 안 도와줘도 돼. 그냥 너 생각 묻고 싶은 거야. 어땠어? 어땠어? 그렇게 생각했지? 나 한 달에 매출 2천 해야 이 정도 돈 받는데, 2천, 3천 해야 이 정도 돈 받는데, 강의 2시간에서 내가 이 돈을 버네? 그럼 나는 한 달에 왜 고생해서 이 돈을 벌어야 되지? 이렇게 대학생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디자이너 때는 고객이 많아야 되지만 강사 때로 돌아가서, 강사 때 가서 강사로 돈 많이 벌려면 뭐가 필요해? 똑같이 고객이 필요한 거야. 근데 디자이너 때는 머리 하려고 하는 고객, 강사 때는 나한테 배우려고 하는 고객, 누가 더 큰 사람일까? 배우는 사람이겠지, 당연히. 그럼 당연히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공을 들여야 된다고. 더 많이. 승야, 3월 달에 고객 수 몇 명이니? 승야 선생님? 3월 달에 고객 수 몇 명이야? 200? 218명이지. 218명. 그럼 218명 고객 받았을 때 꿈을 쫓았니? 고객을 쫓았니?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야. 꿈이 있어서 218명을 했던 거야? 아니면 고객을 쫓아서 218명을 했던 거야? 고객을 쫓진 않았어? 꿈을 쫓았어? 그래서 이번 달부터 7일 꿈만 한다며. 예. 네. 7일 꿈만 한다며. 언제까지? 꿈을 이룰 때까지 그냥 하는 거지. 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쉬면 뭐해? 쉬면 바뀌는 거 있어? 없어. 쉬면 바뀌는 거 없어. 왜 쉬어? 쉬면 내가 행복해져? 없어. 힐링도 노력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유나 원장님이랑 주희 실장님이랑 저기 제주도 갔다 왔죠. 어땠어요? 좋았죠. 근데 가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행복했을까?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그냥 전이나 부쳐먹으면 막 제주도 왔다 너무 좋았다 막 이럴까? 아니지. 뭐 했어? 돌아다니려고 노력하고 보려고 노력하고 쉬려고 노력해서 행복했던 거잖아. 쉬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렇게 쉬려면 뭐가 필요해?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꿈은 다 스텝 바이 스텝, 오늘 조아라 원장님 해준 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지. 중요하지. 왜 중요해? 왜 중요해? 왜 중요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 게 왜 중요해? 내가 막간 역사를 남기는 인간이 되고 싶은데 나 지금 월 100도 못 버는데 역사에 이름을 날릴 수 있어? 내가 지금 강의로 돈 벌고 싶은데 성공의 증거가 없어. 내가 디자이너로서 성공 못했어. 그럼 강의하면 사람들이 와? 아니지. 그러면 뭐부터 이뤄야 돼?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뤄야 되는 것들부터 이뤄야지. 그걸 뭐라 그래? 현실적으로 보는 거야, 현실적. 육체의 영역이 있다? 육체의 영역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야. 육체의 형태, 정신의 형태. 자, 육체의 영역은 뭐예요? 실존하는 모든 것들. 자, 잘 생각해보자. 자, 내가 지금 열흘을 굶었어. 배가 고파. 나 뭐 안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죽지. 근데 나 열흘 굶었는데 지금 치킨 먹고 싶어. 치킨 먹을 거야, 무조건. 치킨 빼고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이러면 난 죽을까, 살까? 죽겠지. 네. 치킨이 있으면 치킨을 먹었겠지. 근데 열흘을 굶었어. 그럼 눈앞에 보면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눈앞에 보면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상품백화점 무너진 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때 산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어? 빗물. 자기 소변 받아먹고 살았대잖아. 그거 안 먹었으면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겠지. 그럼 내가 지금 열을 굶었어. 치킨만 먹고 싶어. 그냥 스테이크 먹고 싶어. 비싼 거 먹고 싶어. 그럼 나 살까, 죽을까? 죽겠지. 배고프면 여기 앞에 있는 꽃이라도 뜯어 먹어야지. 이렇게 뜯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왜 못 먹어, 배고픈데? 먹으면 그만이지.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야, 맛있어, 먹어봐. 아, 맛있다니까? 왜 못 먹어, 이거 맛있는데? 너무나 이미 상추, 배추 다 먹잖아.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풀떼기 아니야? 먹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 양분, 근데 왜 가리냐고. 죽을 것 같은 애들이. 손님 가려받아? 나 지금 100만원, 200만원도 못 받는 애들이 할인해주기 싫어? 할인해 줘서라도 받아야지. 지나가는 손님이라도 붙잡아서 받아야지. 지금 디자이너 되는 유진이가 내가 웍 채우면 디자이너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웍 채우겠대. 그래서 웍을 했어, 유진이가. 근데 유진이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웍을 채워, 그럼 디자이너를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유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럼 웍을 다 채우면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 다 채워, 그럼 디자이너 만들어줄게. 그래서 유진이가 뭐 했는지 알아? 합정점 선생님들 얘기해봐요. 유진이 뭐 하고 있어, 요새? 명함 돌리고. 명함 돌리고. 웍만 해. 웍만 하지. 지나가면은 사람들 붙잡고서 머리 자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다 채웠을까, 못 채웠을까? 다 채웠지. 근데 예쁘고 잘생기고 모질 좋고 하기 좋은 고객들만 모아서 웍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했을까, 못 했을까? 못했으니까 아직까지도 웍을 못 채운 거 아니야. 근데 맘먹고 하니까 채웠어, 못 채웠어? 이번 주에 끝났는데 다음 주에 디자이너 시험 볼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목숨 걸고 채웠으니까. 이거 배고파서 나 지금 죽기 직전인데 저 풀을 못 먹으면 내가 죽지. 풀이라도 뜯어 먹어야지. 심지어 이건 싱싱하잖아. 니네 이거 비싸 보이지 않니? 엄청 싱싱하잖아. 이거 못 먹을 게 뭐가 있어? 이거 뭐 써봤어? 네 꽃을 내가 뜯어먹었어, 미안. 그래서 빵꾸 났네. 미안. 그냥 배고파서 먹었어, 꽃. 그럼 결국에는 육체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건 뭐야? 그렇게 내가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 근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 육체의 영역에서 만족이 안 되면 정신적인 영역 성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지금 월 300씩 벌고 있는 친구들이 성장 못하면 정신 상태가 문제인 거고. 월 300을 못 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안 하니까 못 버는 거야. 응?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안 하니까. 승현아, 7일 근무하면 너 죽니? 안 죽지? 날씬해지겠다, 야. 아니, 오히려 더 찔 수도 있어. 왜냐면 꼬박꼬박 밥 더 많이 먹을 테니까. 근데 왜 7일 근무는 하기 싫다고 생각했을까? 만약에 싫다라고 생각했으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7일 근무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 7일 근무 안 하면 죽는다고.
7일 근무 안 하면. 7일 근무하는 애들이 있잖아. 공덕에서 승현이가 7일 근무를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손님을 다 받으려 그래. 그러면 당연히 누가 굶어 죽을까? 놀고 있는 사람이 굶어 죽겠지. 당연한 거야, 세상의 이치는. 손님이 없어요? 아니요,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안 오는 거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 당연한 거야. 그러면 육체 영역, 육체 영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숙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육체의 행복을 먼저 이루라고요. 네, 육체의 행복을 이루라고. 그러면 정신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월 500, 월 1000 이렇게 벌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못 쫓아야 된다고? 꿈을 쫓아야 된다고, 꿈을.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제자를 많이 만들고 내가 나의 사상, 내가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꿔야 되고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꿈을 꿨을 때 그걸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 사람.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을 모아야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를 성공시키려면 또 뭐가 필요해? 사람을 또 모아야 돼. 왜? 고객이 있어야지 또 그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 그러니까 백본부장이, 신설본부장이 오늘 사람 얘기하는 이유는 저거 왜 얘기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꿈꾸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당연한 거지.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가리지 마세요.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타 먹으면 되지 뭐 문제야. 이거 뭐 다래가 먹던 물인데 이거 내가 마시면 죽니? 안 먹잖아. 근데 먹으려면 왜 먹어야 될까? 너 뭐가 먹는지 보고. 먹으려면 왜 먹어야 될까? 내가 지금 물이 없어.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근데 내가 물이 너무 많아. 스타벅스 커피도 있어. 이게 줬어. 이거 우리 정현이가 사준 거야. 정현이가 사준 공짜 커피 너무 맛있다. 근데 공짜 커피 있는데 굳이 물 먹을까 안 먹을까? 남이 먹던 물. 안 먹지. 내 거 있는데, 공짜로 준 내 거 있는데 막 도훈이가 이거 도훈이 커피야. 나한테 커피가 없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도훈아 나 커피 한 입만. 그래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내 거 있으면 내 거 먹으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내 거 먹는 게 행복할까? 남의 거 먹는 게 행복할까? 내 거 먹는 게 행복하니까 열심히 살라고요. 근데 이미 우린 너무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생님 왜 외출을 이거밖에 못했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왜? 행복하니까. 행복하니까. 내가 왜 열심히 사는 줄 알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카이정의 8개 지점. 진짜 카이정의 8개 지점. 만일 디자인 한 번에 다 나가. 그럼 임대료 내고 크루 월급 주고 하려면 돈 나가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지. 그건. 예를 들어 내가 막 갑자기 일을 하다가 이도랑 주희가 같이 편먹고 아카데미 오픈하겠대, 나가겠대. 나갔어. 그러면 누가 일해야 돼? 내가 일해야지. 근데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하면 그만이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도랑 주희 나가면 나 망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거 하기 싫어서. 우리 왔을 때 이 꽃감 누가 냈는 줄 알아? 누가 냈어요? 신설본부장님? 제가 냈어요. 제 사비로. 제가 사비로 낸 거예요. 이 꽃감 다. 네. 크루들 아침에 받았을 때 스파왕 현금으로 10만원씩 용돈 줬거든? 효림이는 20만원 줬어. 그거 누구 돈으로 줬어요? 신설본부장님? 그쵸. 근데 회사 돈으로 뜯어내려면 내가 행복할까 불행할까? 불행하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행복하고 싶으면 능력이 돼야지. 무슨 능력? 육체적인 능력. 이거 뒷받침되면 존경받고 싶으면 그때부터 정신의 영역이 중요한 거야. 유지성 실장이 요새 너무 좋아. 왜? 왜? 내가 우선이 아니야. 누가 우선이에요? 매장이 우선이잖아. 왜? 내가 이미 원하는 거 다 이뤘으니까 내가 더 행복해지려면 매장이 행복해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 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근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들이 뭔가의 사명감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아니?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승현 선생님 끝나면 공덕에서 연습 누가 제일 많이 봐줘?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대답은 하지 마. 대답하면 나쁜 놈배. 알겠지? 그게 눈치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서교전 끝나고 누가 연습 제일 많이 봐줘? 향동전 끝나고 누가 연습 제일 많이 봐줘? 영등포전 끝나고 누가 제일 연습 많이 봐줘? 상수전 끝나고 누가 연습 많이 제일 봐줘?
누구야? 다 알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겠지. 근데 나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누구부터 챙겨야 돼? 나부터. 내가 베풀 수 있는 인간이 됐을 때, 그걸 베푸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을 때 베푸는 게 맞는 거야. 그 전까지는 누구 신경 쓰는 게 맞는 거야? 나. 그러니까 내 일만 하는 사람 전 좋아해요. 내 일만 잘해줘도 돼. 그치 알아요? 기본이라도 하는 거잖아. 내 일만 잘해줘도. 내 일을 못하는 사람이 남의 걸 신경 쓰면 그걸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일만 잘해줘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내 일 잘하는 사람이 남의 일 신경 써주는 게 맞는 거라고. 자, 재밌는 거 하나만 물어볼게. 그래서 시간이 달랐어 오늘.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정리했다 자신 있다. 손. 네, 이도. 또 있어요? 나 잘 정리하면서 들었다. 자신 있다. 정리한 거 자신 있다. 왜 자신이 없어? 다 정리 다 했잖아. 손 들어봐. 나 자신 있다. 정연이. 네. 그리고 위원이, 이루리. 그리고 지호. 자, 손들 여기까지 볼게. 지호 거 한번 볼게. 정리한 거. 네. 아날로그야? 야, 이거 다이어리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아저씨 거 아니냐? 그래. 이루리. 이루리. 이로우니. 알아. 그러니까 이루리. 와. 이야. 와. 오, 이루리. 나쁘지 않았어. 위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있어. 가연이. 너도 아날로그니? 어디부터야? 어디부터야 오늘이? 어디부터야? 봐봐. 어디부터야 오늘? 와, 와. 근데 잘 정리했다. 유루리랑 비슷한데. 와, 오, 가면 박수 한번 주자. 야, 허기군 봐. 안 돼? 가인 선물 줄게. 네 거야, 가져. 대신에 이거 노트 오늘 내 거야. 네? 내가 이거 드라이기 주고 산 거야. 네. 이거 내 거야. 오늘만 내가 볼게. 샀다, 드라이기로. 자, 가연이가 여기 오늘 몇 시간 있었니? 몇 시간 있었어? 3시간 반? 그럼 가연이가 쓴 3시간 반은 내가 돈 주고 사고 싶은 시간이다. 그래서 드라이기 준 거. 근데 진짜 정리 잘했네. 이루리도 나쁘지, 아니, 이로운이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난 아날로그가 좋아. 그래서 그런 거야. 미워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거니까 내 거야. 알겠지? 싫으면 드라이기 반납해. 알았지? 아니야. 가지고 있어. 그럼 가연이가 보낸 시간의 값은 어떻게 될까? 돈을 벌었네. 3시간 있으면서. 그거 30만원짜리야. 네. 그니까 에어랩이랑 똑같은 거. 근데 봐봐. 여러분들은 필기 했어요? 집중해서 들었어?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남겨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배워서 갔어? 아니, 그렇게 못했으면 시간을 3시간 보낸 게 아니지. 5분도 못 보낸 거지. 근데 만일 내가, 나 저거 갖고 돈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초집중해서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30만원 이상 번 거지. 이걸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돈은 집중력으로 버는 거다. 시간으로. 시간으로. 본부장님이 봤을 때 제가 아는 일본어는 초급, 중급, 상급 중에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모르겠지. 근데 수기는 아마 알 것 같아. 수기는 일본어를 잘하니까. 응? 그럼 수기의 시간과 신설 본부장님의 시간이 똑같을까?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3일 있다 오는 것과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데 일본에 가서 3일 보는 사람이 시간이 똑같을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용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미용을 열심히 배우고 하는 사람이 미용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값진 시간일까? 아니면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값진 시간을 보낼까?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초집중이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성과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집중된 시간으로 만든 거지.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그 본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인데 크루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멀대같이 큰 아이가 저한테 와서 DMC 얘기하는 거야. 멀대같이 큰 투톤 컬러의 아이가 저한테 얘기해서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했다? 그 노란 색깔 의자 그 애기 의자 안 쓰면 커트 못 자르는 사람이 있는데 나 누구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근데 존경한대. 옆에서 일 배우고 싶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난 두 가지를 떠올렸어. 첫 번째, 집중하고 있구나 그분이. 그래서 그걸 배우고 싶구나. 여러분들이 듣는 오늘 이 강의 재미없으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시간이 아까워서 오고 싶지 않아. 그럼 누구 탓이야? 내 탓. 그럼 나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할까? 백 대표님한테 물어봐요. 아주 치질 걸리겠어. 내가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책을 볼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배우거든.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켜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몇 분 있다 나와요, 백 대표님? 네? 네? 45분 1시간. 다 보고 나와야 되는 거야. 다 보고. 그래서 치질 걸리겠다고. 어? 그래서 나는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다들 물어봐. 쟤 죽은 거 아니냐.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쓰러진 거 아니냐. 이런 거든? 어? 근데 45분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면 똥꼬 빠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얻는 건 뭐야? 오늘 이 강의의 행복을 얻는 거지. 며칠 공부했을까? 이거 하려고 한 달. 한 달 설명해 주고 싶어서. 같은 영상 몇 번 봤을까? 10번 이상. 왜? 한 번 보고 알아? 두 번 보고 알아? 세 번 보고 알아? 10번은 봐야 아니까. 아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나는 디자이너들한테 얘기할 플랜과 같은 각인데 크루들한테 얘기할 플랜이 머릿속에서 다 정해져 있을까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아까 일찍 온 사람들 알잖아. 봤잖아. 정해져 있어. 똑같은 강인데 디자이너한테 얘기해줘야지 크루한테 얘기할지도 다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일을 안 하냐고. 내가 일을 안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냐고. 아니잖아. 결국에 차이는 뭐야? 시간. 집중된 시간. 변명하지 마세요. 못하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걸 지금 못하겠다면 뭐가 문제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야. 마음이 문제인 거야. 왜 못한다고 생각하지? 그냥 내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안 될 사람이고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사람이고. 왜?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았다고? 생각만 해서. 상상만 해서 깨달은 게 인간인데. 상상을 안 하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지.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야. 뭐가 안타까운 줄 알아? 자, 여러분들 카이정헤어라는 데서 배웠잖아요. 카. 자, 베스트셀러를 6주나 하고 있어요. 미용하는 사람이. 교보문고에서 지금 6주 연속 베스트셀러. 알아? 얼마 전에 어머니 모시고 갔다 와서 보고 왔잖아. 자랑했니? 멋있었지? 엄마 막 이렇게 엄마랑 같이 서점 가서 엄마 우리 원장님이야 이렇게. 우리 원장님 너무 대단하지 않아?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또. 했지? 그치? 근데 6주 연속을 베스트셀러라는데 이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작을까 클까? 난 여러분들 너무 크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만일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롱을 오픈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나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근데 원시 세계로 돌아간대. 1인 살롱 하겠대. 이러면 마음이 아파. 왜? 내가 뭘 가리킨 걸까 이 아이한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카이정헤어에서 오픈하는 친구들 있으면 저보다 크게 오픈하세요. 꿈을 크게 갖고. 그럼 진짜 여러분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한테 나보다 더 큰 꿈으로 오픈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럴까? 내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내가 납작 엎드려서 잘해주겠지. 그치? 정현아 얼마 전에 데시스 촬영하는데 내가 왜 잘해줬어?
내가 뭐 해줬어? 내가 회식비도 주고, 내가 촬영비도 보태주고, 내가 제품 회사도 연결해주고, 나 다 했잖아 내가. 어. 왜 해줬을까? 어깨 기살려주려고. 기살려주려고? 아니 너 살려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니네 성공할 것 같으니까 잘 부탁한다고 나. 니네 성공하면 나 잘 봐달라고. 잊으면 짐승이다. 검은 머리. 알겠지? 검은 머리 아니니까 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이 크면 여러분들의 매장은 그냥 한낱 몸에 불과한 거. 그러니까 왜 매장에 목숨을 걸어? 나의 꿈에 목숨을 걸어야지. 카이정웨어에서 잘 나가는 디자이너 되는 게 여러분들 꿈이에요? 그럼 너무 작다. 너무 작다. 그냥 카이정웨어는 그냥 우리가 그냥 소속되어 있는 함께하는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카이정 원장은 그냥 여러분들의 동행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꿈을 꾸는가 꾸지 못하는가. 내가 명품백 하나 사는 거에 목숨 걸고 사는가. 내가 좋은 차 타는 거에 목숨을 걸고 사는가. 내가 좋은 집 사는 거에 목숨을 사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역사를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위대한 꿈이지. 그치 유연아? 그치. 강희원 선생님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성실해. 아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상수점 오픈하고 제일 이 카이정이어 전 브랜드에서 가장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한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저는 강희원 선생님 1순위예요. 왠 줄 알아요? 가장 고객 케어를 꾸준하게 잘했고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고 가장 고객한테 최선을 다했고 가장 늘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 제일 오랫동안 꾸준히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 누구한테 배웠니? 아, 뭔 소리야. 너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기질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질을 깨부수는 게 노력이라는 거지. 기질을.